하나님의 법이 역사될 때 반드시 죄의 법이 나서가지고 끌고 가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안 먹기에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하시는 모든 거룩을 이루고 하시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가운데 죄의 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한다 함으로 본질상 전부 다 진노자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소는 갈등. 이것이 증거되어야 되십니다. 은혜 받았는데 갈등이 없다. 이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자, 죄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천하에 의해 이 전령보다 더 큰 전령 없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도 자유할, 누가 자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법이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명의 법,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힘 못쓰게 만들어가는 이삭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막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막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영생에 깊을 수 있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제거하고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기도로 자리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십니다. 타락한 생명이 힘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봤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이상이 생길까요? 육은 외부 물질을 접촉함으로 사물에 대한 감각을 가지지. 혼은 자기에 대한 자극, 자격이 있어서 자기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영은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감지를 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풀어지는 통로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현상이 있을까? 성령 충만함 딱 임하면 예, 내가 원하던 것들이, 세상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그랬을 때다. 방기도는 영적 진공 청소기라고. 방기도를 막 하면 우리가 안 되는 영의 부재 때문에 오는 세상 것들, 육신의 생각들, 그리고 말초적인 것들을 전부 다 빠르게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운들을 나를 덮습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나는 육성이 80%고 영성 20%밖에 안 되지만 이걸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기도빨이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80, 90% 만들어 놓으시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운이 되면 절대 육신의 속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에 떨어지고 육성 80% 돌아오면 죄질 수 있겠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끌어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지속시켜 놓으면 거의 죄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고 전혀 죄와 관계없는 상태 가운데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때가 예배드리던 말씀이 은혜 받았을 때 찬양으로 억수로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사람만 충만의 기도 딱 하고 나면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죄의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그지? 자, 여기는 성령의 속을 쫓아나는데 성령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성을 우리 가운데 풀리는 통로거든요.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실제 충만을 만드셔야 합니다. 딱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을 만드는 것을 딱 경험하시고 그래 가시면 아마 돌아가실 때에 샘솟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뭔지 알지 못하는 빵빵함, 담대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경들이 딱 있어가지고 아주 그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 가면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라고 제가 설교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영과 혼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떨어져 놔야 됩니다. 보통은 영이 있으면 혼이 이걸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밖에 딱 나갔는데 빚쟁이가 빚폭촉이 들어왔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또 돈 걱정 때문에 다운되지. 혼이 다운될 때에 마음이 다운될 때에 혼과 영이 같이 있으면 영도 같이 다운됩니다. 그거 어찌 될까요? 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는데 보통 원수막이 괴괴되지. 우리가 부흥을 해가지고 은혜 딱 받고 집에 딱 가면 원수막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다 속게 만들지는 방법을 딱 속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 사람이 제일 약한 거, 어디가 제일 약합니까? 딱 지금은 바로 딱 속습니다, 바로. 보십니다. 내 잔이 넘친다 그러지. 우리가 은혜 나눌 때에, 목회자 은혜 나눌 때에, 은혜 나누고 나면 차고 넘치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퍼지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퍼지면 안 되고, 항상 채웠다가, 넘쳐나는 것만 퍼져야 평생 퍼질 수 있습니다. 퍼지고 나면 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에 채워놓고 넘치는 것만 퍼지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자, 영에 채워졌다 하도록 밖에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갈 것인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강도 따라 다르겠지. 둘째, 얼마나 영과 혼이 분리된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었다면 밖에 나와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얼마 안 살아면 사건만 생기면 즉시로 은혜를 쏟아버리고 혼적 기운이 영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이게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지는 방법은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 받고 깨달으시면 깨달은 말씀이 갈라지면 실체가 되거든요. 자, 생활의 염려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 죽여버립니다. 깨달았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생활 염려가 얼마나 내 신앙에 방해하고 생명서를 거스르는지 아십니까? 이걸 깨달았다면 내 믿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활 염려 들어오지 사탄아 물러가라! 구별이 되거든. 경험이 안 됐다면 세상 온갖 고통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되시면 절대 성령 충만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말씀 받으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꾸미는지 동기까지 다 밝힙니다. 전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답해서. 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영과 혼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생명의 교통이지. 하나님 말씀보다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과 죄를 벗겨내고
혼적인 것, 육적인 것 벗어내고 그러면서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 말씀 받으시면서 영혼을 갈라내는 생명의 교통, 이거 중요합니다.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가하신 자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전부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16절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 쫓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가 뭘까요? 이걸 예, 구체화시키셔야 합니다. 성령 쫓는 게 뭔가 알고 성령 쫓아가는 게 내게 지금 어떻게 이루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 말씀에 대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될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절대 육신의 소욕 쫓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소욕 잡고 죄에 간데 달려갈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캐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지.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 전부 다 이 통로로 다 놓게 됩니다. 여기 민감하게 되면 모든 성령 역사를 실제 우리가 이루어가시는 경험 하게 될 겁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영광 갈라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셔야 됩니다.